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커세어 HS 맥스 무선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 지향각은 전지향이며 IQ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이크 부스팅과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기능 중 마이크 관련 기능을 IQ에 심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이크 소음 제거와 공간 에코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선풍기를 통해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는 AI로 음성과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최소 요구사항이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그래픽카드인데 IQ에 포함한 기술 역시 요구사항이 같습니다. 강도를 높일수록 배경소음 제거 성능이 강력해지지만 목소리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음량이 균일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50에서 80 정도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가정환경에서는 50 정도로만 설정하더라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AI 기반이니 학습이 이뤄진다면 성능은 계속 좋아질 테니까요. 기본 마이크 품질도 좋습니다. 노이즈가 들린다거나 뭉개지는 부분 없이 선명하게 목소리를 녹음 혹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이네요.